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저는 3개를 만들 겁니다. 자, work1.txt에는 1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1이라고 적으면 첫 번째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큰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간주해 주세요. 그리고 work2.txt와 work3.txt에는 2라고 적었는데요. 저에게는 두 번째 작업은 두 개의 파일을 수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세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손깃이라는 것을 만들어 왔거든요. 자, 이 손깃은 깃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직접 기록해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이 단축 주소로 들어오시면 1위로 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 오셔서 파일에서 메이커 카피하면 복제를 해서 복제 보내서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파일에서 다운로드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 작업을 적어 볼게요. 저는 work1.txt의 내용을 1이라고 했고 work2.txt는 2, work3.txt는 2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자고요. 자, 여기 소스 컨트롤으로 가셔서 보면은 우리가 수정한 파일들이 changes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work1.txt만 첫 번째 버전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럼 저 파일만 더하기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stage area라고 하는 commit 대기 상태가 돼요. 자, 이것을 손깃에서 표현하면 여러분은 저 파일과 이름을 이렇게 스테이지 에어리어로 올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커밋을 이제 할 건데요. 제가 여기서 work1이라고 적었습니다. 원래는 저기에 커밋이 어떤 작업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풍부하게, 하지만 장황하지 않게 그렇게 잘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한 것을 Git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걸 커밋이라고 하는데요. 저 커밋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때 저처럼 유저네임과 유저 이메일을 세팅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이 아직 Git을 설정을 안 한 거예요. 자, Open Git Log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아웃풋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저거 참고해서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터미널에서 New Terminal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아쉽게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이거를 직접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령어로 하셔야 돼요. 자, Git에게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설정은 전역적인 설정이라서 이 컴퓨터 전체에 해당되는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유저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데요. 저는 ego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Git config를 하나 더 해주는데 똑같아요. 유저의 이메일인데 이번에는 연락처를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버전을 만들 때마다 저 이름과 연락처가 버전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럼 버전을 만들 준비가 진짜 됐거든요. 자, 여기서 커밋 버튼을 다시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한 것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버전을 만든 것이고 박수를 치셔야 돼요. 박수! 자, 그럼 우리가 만든 버전을 볼 수도 있어야겠죠. 자, 그때는 git log라는 명령을 실행시킵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이 화면이 만약에 좁다면은 얘가 이렇게 전체가 안 보이겠죠. 그러면 아래 위 화살표로 이렇게 스크롤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나갈 때는 Q 버튼 누르시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버전이 이렇게 로그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전은 그 버전의 고유한 식별자인 40글자의 commit id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자, 손깃에서 한번 볼까요? 자, 깃은 스테이지 에어리어 있는 내용을 이번 버전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work1을 포함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commit id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commit id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번 버전의 ID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든 버전이 무엇인지를 어딘가 기록해 놔야 돼요. 그걸 어디다 기록하냐? 헤드에 기록합니다. 근데 헤드가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헤드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마스터에 기록해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기호입니다. 헤드가 마스터를 가리키고 마스터가 여기 있는 이 커밋 아이디를 가리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가 저장소를 처음 만들면 기본적으로 헤드가 생겨요. 헤드는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가리킵니다. 또는 메인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버전을 만들면 이 버전은 자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커밋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40글자, 우리는 A라고 칠게요. 그러면 헤드가 지금 만들어진 버전을 가리키는데 마스터가 헤드가 마스터를 가리키니까 마스터가 A를 가리킨다. 이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버전을 만들어 볼까요? 자, 두 번째 버전은 work2.txt, work3.txt 이 두 개의 변화를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두 개의 변화를 이렇게 add를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work2라고 하고 버전을 커밋하면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나가볼까요? q. 자, 그리고 다시 git log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버전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커밋 아이디를 갖게 됐고 그리고 헤드가 여전히 마스터를 가리키고 마스터가 새로운 버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손깃에서 기록해보면 add를 하면 저 두 개의 파일이 스테이지 에어리어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커밋을 하면 스테이지 에어리어에 있는 내용들이 새로운 버전의 내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work2라는 커밋 메시지를 작성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만들어진 버전은 이전 버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전 버전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나요? 헤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헤드가 이걸 가리키니까 저것이 이번 버전의 부모 버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정보들을 망라해서 git은 커밋 아이디를 만드는데 그 커밋 아이디가 여기 있는 이것인 거죠. 자, 새로운 커밋 아이디를 갖게 됐고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헤드를 갱신해 줘야 돼요. 헤드는 마스터를 통해서 가리키니까 이것이 새로운 헤드의 값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또 그림으로도 우리 관찰해 보면은 자,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면 이 버전의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헤드가 부모니까 A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밋 아이디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헤드가 갱신돼요. 헤드는 마스터가 가리키니까 마스터가 새로운 버전을 가리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게 됐고 그 원리까지도 상당히 깊게 알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